이거 문제를 처음에 보고 좀 흥미로웠던 게, 이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, 이거를 시간이 많아서 다풀수 있을 수가 있고,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찍어야 된다 하면은, 어떻게 찍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. 이런 엔진 자체는 정확히 말하면 카르노 엔진이나 오토 엔진 같은 건 아닙니다. 저희가 1학기 때 배웠던.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등온이고 여기는 단열이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상한 상황이죠. 그래서 카르노 엔진도 아니고 오토 엔진도 아니고 좀 이상한 건데, 어쨌든 이 열효율이 0.25니까 일단 여러분이 써야 되는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실제로 열효율이 0.25라는 거니까 고온 열원에서 열을 받은 요 정도 이거랑 그다음에 알짜 1을 할수 있는 이게 1이죠. 이거에 해당되는 거의 비율이 0.25니까 4분의 1이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은 일단 세워놓을 수 있는데, 사실은 그거 세워놓기 전에도 할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, 이 기억을 보면은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에 그냥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. 지금 등온이니까 B랑 C랑 온도가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A가 지금 기억이 말하고 있는 게 C보다 A의 온도가 높다는 건데, 그 말은 B보다 A의 온도가 높다는 말인데, 이거니까, 그리고 여기다 양수기 때문에, 이런 등온 곡선들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A보다 B의, 그러니까 이 기억이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, 등온이라는 말뜻만 해석할 수 있으면, A보다, 그러니까 B보다 A의 온도가 높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일단 기억이 안 됩니다. 그럼 남은 게 2번, 4번밖에 없어요.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2번, 4번 중에 찍으면 절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농담을 한 거고, 이제 진지하게 그럼 니은 디귿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힌트가 몇 가지가 있죠. 여기서 외부의 한 일이 150줄이고,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100줄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1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, 그 볼륨이 변하는 게 BC랑 DA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외부에 150만큼의 일을 하고 100만큼의 일을 받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짜 1이라고 부른 게 50줄이죠. 그래서 이거 벌써 나왔습니다. 그럼 여기서 벌써 나온 게 이게 200이죠. 위에 이거에 따르면. 그러면 QC는 150줄입니다. 그 상당히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게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 단열이니까 여기는 Q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. 요 Q가 개입되는 거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등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일을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온 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그만큼이 그대로 일로 전환이 되는 영역이고, 여기도 이제 온도가 높아져야 되니까, 아까 기억이 아니라고 했죠. 또 온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여기서도 일을 받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QH에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, 이건 단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QC로 저온 열원으로 뽑아져 나가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BC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이 150줄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받은 열 더하기 여기서 받은 열이 200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50줄이 되죠. 여기가 150줄이니까. 그리고 지금 QC 나가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150줄이죠. 그러면 지금 니은은 기체 급수한 열량이 50줄이다. 맞죠? 맞습니다.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했는데, 여기 일을 안 하니까 저온 열원으로 열을 뽑아내려면 본인의 기체 자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대. 정확히 요 양만큼.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. 뭐 이렇게 풀면 되는데, 수능 문제를 그냥 저희가 어쨌든
1학기 때 이런 열역학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항상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를 2번이라고 오답을 쓴 학생과 1, 3, 5라고 오답을 쓴 학생은 사실 점수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. 예.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1, 3, 5라는 거는 기억이 맞다고 한 건데 이거는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고 그나마 니은이라고 오답을 쓴 학생은 기억이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아는 학생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.